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오늘은 바이엘 1권의 22번을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하기에 앞서서 미리 악보를 한번 예습을 해보시면 훨씬 강의를 듣는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강의를 듣기보다는 예습을 해서 내가 올바르게 연습을 했는지 강의를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으로 강의를 활용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악보를 보면요. 첫 번째, 두 번째 마디는 높은 음자리피의 음표가 있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마디는 낮은 음자리피의 음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마디는 오른손이 치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마디는 왼손이 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디, 높은 음자리표에 음표가 있어요. 마지막 두 마디는 낮은 음자리표에 있습니다.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치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오른손이 치죠. 높은 음자리표에 음표가 있으니까, 가운데 도를 1번 손가락으로 칩니다. 그 다음에, 레를 치지 않고 미를 쳤습니다. 레를 건너뛰었어요. 그 다음에 파를 치지 않고 솔을 쳤어요. 파를 건너뛰었습니다. 자, 첫 번째 마디만 해보세요. 도, 미, 솔, 둘. 자, 그동안은 도, 레, 미, 파 이렇게 연결해서 쳤는데, 이번 시간은 건너뛰는 연습을 합니다. 두 번째 마디, 5번 손가락으로 솔, 파를 건너뛰고 미, 레를 건너뛰고 도, 솔, 미, 도, 둘. 자, 첫 번째, 두 번째 마디 연결해 보세요. 자, 그동안 연습한 거랑 좀 달라졌습니다.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고요. 세 번째 마디 왼손이 가운데 도에서 한 옥타브 밑에 도를 찾고요. 5번으로 도칩니다. 레를 건너뛰고 미, 파를 건너뛰고 솔, 둘, 둘. 네 번째 마디 솔을 칩니다. 파를 건너뛰고 미, 레를 건너뛰고 도, 솔, 미, 도, 둘, 솔, 미, 도, 둘. 자, 왼손도 건너뛰는 연습을 했습니다. 네 마디를 연결합니다. 손을 오른손 왼손을 이렇게 위치에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연습합니다. 오른손부터 네 마디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디 개 이름 읽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디 첫 번째 음은 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음은 레를 건너뛰고 미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은 파를 건너뛰고 솔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밑에 파를 건너뛰고 미가 그려져 있어요. 여섯 번째 마디 첫 번째 도가 되겠고요. 두 번째 미가 되겠고요. 세 번째 솔이 되겠고요. 네 번째 미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디는 똑같은 애요. 개 이름이. 한번 쳐봅니다. 오른손 1번으로 도, 자, 레 건너뛰고 미, 파 건너뛰고 솔, 파 건너뛰고 미, 여섯 번째 마디 레 건너뛰고 도,
또레 건너뛰고 미, 파 건너뛰고 솔, 파 건너뛰고 미. 자, 일곱 번째 마디 왼손이죠. 낮은 음자리표. 자, 첫 번째 음은 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레를 건너뛰고 미가 되겠고요. 세 번째 파를 건너뛰고 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밑에 파를 건너뛰고 미가 되겠고요. 여덟 번째 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음은 미가 되겠고요. 마지막 음은 도가 되겠습니다. 왼손 5번으로 도입니다. 일곱 번째 레 건너뛰고 미, 파 건너뛰고 솔, 파 건너뛰고 미, 레 건너뛰고 도, 또레 건너뛰고 미, 마지막 음 도. 마지막 네 마디를 한번 연습해 봅니다. 다섯 번째부터 오른손부터 자,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를 연결합니다. 준비하시고요. 오른손부터 도미솔 둘 솔미도둘 도미솔둘 솔미도둘 도미솔미도미솔미도미솔미도미도 자, 이번에는 개 이름을 마음속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충분히 연습하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엘하고 체르니의 과정은 손가락 연습, 악보 보는 연습을 하는 교재입니다. 잘 된다고 한번 치고 그만두지 마시고 반복해서 손가락이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될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